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라이 발을 잡아요. 대라이 이쪽 다리 바지나 발목을 이렇게 걸면 돼요. 잡고 밀어내면 일어나요. 밀고 일어나. 발 내리고 위로 끌어안아요. 이런 식으로 끌어안고 왼손에 그립이 있어야 돼요. 녹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립이 잡을 게 많잖아요. 당겨서 당겨서 그립을 잡아놓으면 돼요. 이렇게. 라테를 당겨서 또는 벨트를 당겨서 잡아놔야 돼요.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라펠 당겨서 잡아놔야 돼요. 라펠이 제일 잘 잡혀요. 이 띠 같은 경우는 스파링 하다 보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. 풀리고 그래서 라펠이 항상 있으니까 라펠 잡아주시면 좋아요. 라펠 잡아주고 이 왼쪽 발하고 오른발을 딛고 이렇게 손을 짚어요. 이렇게 짚고 엉덩이 살짝 빼주고 살짝 빼줄 때 몸이 뒤로 가면서 몸이 이렇게 상체가 뒤로 가면서 엉덩이 빼는 게 아니라 상체는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만 빼주면 돼요. 그래서 이쪽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. 그래서 왼발을 훅을 넣으시면 돼요. 훅 넣을 때 이 다리가 상대방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. 내 무릎이. 내 무릎이 오파이가 돼야 돼요. 오파이 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립 여기까지 잡아서 힌듯이 만들어내세요. 이렇게. 만들어내고 다시 상대방 오는 거 손하고 발로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. 이렇게. 다시 막는 거예요. 전진을 못하게 다시. 그래서 상대방 손을 치우려고 오면 그립을 이렇게 잡아내요. 이렇게 잡아내시고. 잡아내고 이 무릎 부분을 이 뒷무릎에 이렇게 매달려요. 이렇게. 나한테 매달려요. 매달리면 상대방이 또는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매달려서 무릎을 나한테 당겨요. 상대방이 나 눌러보세요. 누를 수도 있고 내가 인위적으로 매달려서 당길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그래서 당기면서 왼쪽 무릎, 이 왼쪽 다리로 상대방 무릎 들어올리고 소매는 잡아 당길 거예요. 당기고 이 발로 당기고 이 발로 밀어주고 왼발 들어올리면 이 어깨 베이스 없어서 이쪽으로 떨어져요. 떨어지면 무릎으로 눌러주시면 돼요. 이게 밀고 일어나요.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그다음 앞에 잡아줘요. 잡고 있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내주고 막아주면 돼요. 또는 된 상태에서 이빨만 짚고 오른손하고 이빨 짚고 엉덩이 살짝 빼서 훅을 넣어줄 수 있어요. 이렇게. 훅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립 잡고 이렇게. 그립 잡고 밀면서 멀어지게 멀어지게. 그다음 계속 무릎 부분을 골반이 아니라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밀면 돼요. 밀어주면 베이스가 멀어져요. 그다음 왼발만 살짝 들어올리면 이 어깨 쪽으로 떨어질 거예요. 베이스 없는 데로 발 떨어뜨리고 무릎 따라가서 눌러주면 돼요. 여기까지 나서 앞에 잡아주고 엉덩이 살짝 빼서 힌듯이 목을 누르면서 다시 밀착을 시켜줘요. 이렇게. 그립 밀어내고 매달리고 이렇게. 몸으로 당기면서 매달려요.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당기시고 이렇게. 그다음 이발 밀어주면서 손을 계속 몸에 붙여야 돼요. 이게 손이 땅에 짚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땅에 못 짚게 잡고 있고 밀어주고 왼발 발등을 들어 올려요. 짚어도 어깨 방향으로 계속 굴려요.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리를 뒤도 이렇게 딛고 일어나서 눌러주면 돼요. 그럼 위아래가 바뀌게 한 번씩 그래서 소매를 잡는데 이 소매는 대부분 내 다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. 내가 발바닥을 막고 있으니까 이걸 치워야지 옆으로 올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거의 이 근처에 있어요. 이 근처에. 그래서 이거 내가 잡았잖아요. 잡는데 반대손으로 뜯어낼 수 있어요. 이렇게. 뜯어낼 수 있어요. 이렇게. 반대손으로.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뜯어내요. 이렇게. 뜯어내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다시 넘어오는 타이밍에 이렇게. 이렇게 넘어오는 타이밍에 이 손으로 그립을 이렇게 뜯어버려요. 뜯어요. 팔짱 껴서 이렇게. 팔짱 껴서 뜯어요. 이렇게. 팔짱 껴서 뜯으면 잘 뜯겨요. 그리고 발도 밀어주면 돼요. 이렇게 또 이렇게 밀어요. 이렇게. 이 손은 이렇게. 이거 있다가 뜯으면 나도 뜯어. 뜯어내요. 그립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립이 있을수록 불편해져요. 내가
불리해지는 거야. 상대방 그립 놔두면. 뜯고 나서 이 발로 가랭이 다리 집어넣어 버려. 나 손 그립이 없으니까. 네. 또 잡으려고 하면 싸우게 될 거야. 계속 싸우고 이분이 이제 눈치 채니까. 그래서 이 다리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. 놓고 이 오금이 이 다리에 건다 생각하면 돼요. 가까이 가면 돼. 발목 가까이에. 마시고 이 오른손으로 누우면서 팔꿈치를 땅에 짚어요. 이렇게 캐치하면 돼요. 팔꿈치.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가면서 상대방 발목 잡는데 떠있으면 안 돼요. 무릎이 이렇게 팔꿈치가 떠있으면 안 돼요. 팔꿈치를 대면서 가면 돼요. 이렇게 대면서 가지고 내 이마를 무릎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세요. 이마로 이 무릎 안쪽 무릎을 민다고 생각하면 돼요. 무릎을 이마로 안쪽 허벅지 부분을 미세요. 여기 무릎을 밀면 엄청 아파요. 여기 약간 허벅지 위쪽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안쪽 허벅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요. 내 몸을 앞쪽으로 실으면서 왼발만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실어주면 다리가 들려요. 이렇게 다리 보세요. 이 다리가 이 다리 밀어주고 이거 들어올리면 돼요. 이렇게 그다음 체중 앞으로 밀어주면 엉덩이 모아질 거예요. 여기까지 가면 하체를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. 다시 이렇게. 그래서 내 몸이 위로 올라가서 왼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상체 쪽을 눌러줘요. 이렇게 눌러주고 왼쪽 무릎이 이 위쪽에 있는 다리의 뒷무릎을 밀고 스매시로 쭉 가요. 이거 들어주고 어깨로 누른 상태에서 떠 있으면 스매시를 못해요. 몸으로 눌러야 돼. 누르고 누르고 스매시 하셔야 돼요. 자, 뒤로 빠지면 돼요. 뒤로 빠져서 반대쪽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.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등 쪽에 가까운 사이드로 가시면 돼요. 이렇게. 손길 싸움에서 저 이러면 잡고 뜯어요. 이렇게. 뜯어내고 이 발이 안으로 들어가요. 안으로 들어가면서 캐치. 다시 팔꿈치 대고 캐치. 근데 이마는 지금 캐치한 쪽 허벅지 안쪽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마를 안쪽에 대요. 아래로 되면 엄청 아파요. 거의 니킹 맞는 느낌이에요. 셀프로. 그래서 안쪽 허벅지에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다리 사이가 벌어지게끔 밀어주고 이걸 들어 올리면 돼요. 지금 베이스가 이쪽에 돼요. 밀수록 베이스가 여기 있어요. 그 다음 왼발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체중 실어주면 그리고 체중 실을 때 오른발 보시면 오른발이 뒤로 빠질 거예요. 뒤로 빠지고 밀어주면 돼요. 오른발 이렇게. 그럼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요. 그 다음 가슴으로 상체 눌러주고 왼손을 놔요. 허리 깊게 끌어안고 가슴으로 상체 눌러주고 다리가 앞으로 가서 엉덩이 들 수 있게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엉덩이 베이스가 뒤로 쭉 퍼져가지고 일어나기 힘들어요. 이제 오른발이 오른손에 가깝게 가야 돼요. 그다음 들어올리면 돼요. 들어올리고 왼쪽 무릎으로 이 다리 쓸어올리면 쓸어서 앞쪽으로 가면 돼요. 얼굴 쪽으로 쓸어서 가서 바로 다리 두 개다 속이 없어서 뒤로 빠지기 쉬워요. 이렇게. 어깨 댄 상태에서 어깨를 체중 상태에서 눌러준 상태에서 돌아야 돼요. 회전해주면 저쪽으로 엉덩이 빼고 돼요. 마주보거나 아니면 터틀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도망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컨트레이나 사이드 컨트레이 하시면 돼요. 그립이 있으면 끊으면 나도 끊고 자 들어가서 펼치 이마를 허벅지에 갖다 대고 다리를 벌리게끔 내 다리로 밀어주고 왼발로 들어올리고 오른발이 왼발 뒤로 빠져야 돼. 뒤로 빠져서 앞꿈치 짚고 이 오른발이 쭉 펴지면서 앞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다이빙 하듯이 쭉 밀어요. 이렇게. 밀어주면 엉덩이 마디요. 왼손으로 허리 끌어안고 상체로 어깨가 겨드랑이 꽉 끼게끔 올라가요. 이렇게. 올라가지고 오른발이 오른손 쪽으로 앞으로 와요. 이렇게. 가면서 들어올려요. 들어올려서 여기에 걸려. 이렇게 걸리게 만들면 힘 덜 써요. 팔림을 덜 쓰게 돼요.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림 쌓아야 돼요. 다리 힘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건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팔림이 덜 들어가요. 나 왼발이 쓸고 얼굴 쪽으로 가요. 그러면 이 팔 베이스가 무너져요. 무너졌을 때 바로 뒤로
빠지면서 옆구리 이렇게 빠집니다. 근데 이분이 엉덩방 앉으려고 손을 내 머리 위로 손을 이렇게 짚어버려. 방금 이거 이유도 왔어요. 밀었더니 손을 이렇게 앞으로 짚어요. 이렇게 앞으로 짚으면 이 왼쪽 다리를 이 오른손은 보세요. 오른손은 여기 막아주고 왼다리 넣어서 싱글엑스를 잡아요. 이렇게 싱글엑스 이런 식으로. 이 발등은 계속 여기 있고 왼발은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골반에다 발바닥을 갖다 대면 돼요. 이렇게 발바닥 갖다 대는데 이 다리가 중심선은 이렇게 안 넘어가도 중심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. 이제 실격 가축이니까 이제 중심선 안 넘어가게 하시면 돼요. 이 다리가. 그래서 이 뒤꿈치가 이게 한계선이 배꼽 라인까지. 배꼽 라인까지 배꼽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래서 골반에다가 발바닥을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서 있으니까 잘 안 되죠. 대부분 누워 있으니까 체중이 있죠. 앞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그랬으니까 골반에 발바닥이 잘 대져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앞으로 와요. 앞으로 오면 왼발을 이렇게 뒤로 보내면서 골반에다 가요. 이 다리는 엉덩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타이밍에 이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일어나지. 이 손은 여기 캐치해. 이렇게 캐치하시고 시도부 했던 다리를 빼서 이렇게 캐치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또는 팔짝 끼시면 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을 걸어주고 힙을 들어서 내 아랫배로 이 햄스트링을 들어 올려요. 그래서 이 다리가 뜨게 상대방이 일어나는 타이밍에. 그래서 이 발이 들어서 깽깽이가 만들어야 돼요. 그 다음 양쪽 무릎을 조여서 이렇게 조여서 이 무릎 방향을 엉덩이 쪽으로 던질 거예요. 보세요. 일어나면 들고 돌리면 돼요. 이렇게 들어주고 돌리면 돼요. 이 다리 잡혀 있어서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으로 쏠려요. 몸이 빠지고 이 다리를 위쪽에 있는 옆구리 껴요. 네. 여기 잡아내면 돼요. 그립 잡으면 돼요. 손 짚고 일어나서 이게 멀리 있을수록 엉덩이가 낮아가서 공간이 안 나요. 이 다리, 이 손이 엉덩이 가까이 있을수록 힙이 많이 올라가서 이 다리가 빠지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. 어, 일어나서 마주 보면 돼요. 자,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손을 앞으로 짚어요. 막으면서 가 이렇게 싱글엑스 잡고 왼손 빼서 여기 보시면 무릎이 구부려져 있어서 손이 잘 빠져. 이 타이밍 계속 빼서 캐치. 그 다음에 일어난 타이밍 힙 들어서 돌리면 돼요. 바로 그 다음 겨드랑이 끼고 그립을 잡아요. 만세 있다가 윗몸피 하고 팔꿈치 짚고 팔 손바닥 그리고 힙을 들어서 왼발이 위로 빠집니다. 아주 보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여기서 뭐냐 그래서 싱글엑스 손 빼서 배치 힙을 들어서 이 다리 띄우고 옆으로 풀려서 엉덩맞이 이 엉덩맞이 자 누우면서 그냥 발목 뛰게 하고 그림을 잡고 일어나요. 만세 따라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일어나요. 밀면 다시 굴려요. 위로 베이스 잡으면 일어나죠. 일어나죠. 안 눌러져.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이쪽 오른쪽 베이스 계속 눌려요. 이렇게 빠지면 일어나세요. 자, 안 눌려요. 이렇게 여기서 힙 들고 무릎 빼서 무릎 막고 무릎이 들어가서 무릎을 꼬시면 딱 들어가요.